Mabuhay, Cosmopolitan Philippines. This is B.I. and I'm back with my new half album, Cosmos. Oh, 저 매출이라는 별명 좋아합니다. 귀여워요. 제가 귀여운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귀여운 걸 좋아해요.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? 가장 좋아하는 음식?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은 햄버거가 좀 질리는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햄버거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몇 번을 먹어도 맛있어요. 아, 저 샴푸 향기 좋아합니다. 샴푸 향기. 샴푸 향기. 아, 저 그 한국 드라마를 원래 자주 안, 그 드라마 자체를 제가 자주 안 보는데 유일하게 한 네 번 정도,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본 드라마가 있었어요. 바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인데 강추합니다. 저는 사실 약간 제가 막 뭐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쉬고 약간 그런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다 보니까 막 일주일이 그냥 다 똑같은 날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모두가 싫어하는 월요일을 가장 좋아하는 날로 정하겠습니다. 책! 가장 좋아하는 책!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가장 좋아합니다. 한국 아티스트는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 마음속으로는 크라잉넛이라고, 크라잉넛 선배님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저 해외로 가면은 이제 비틀즈 짱이에요. 저 여기 날개뼈, 가장 처음에 한 타투? 여기 날개뼈 쪽에 있는 그 친구가 좀 귀엽고, 뭔가 그 어린 시절에 이 옷은 약간 멋을 부려보겠다고 온갖 의미를 다 담아서 한 타투가 그냥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지금 무슨 의미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. 저는 보통 쉴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. 혼자서 뭐 영화 보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책을 보든지 약간 그냥 그렇게 휴식 시간을 보내는 거를 가장 선호합니다. 어린 시절 좋은 추억? 저는요 약간 그 동창 녀석들이랑 사실 뭐 하는 일 없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수다 떨고 뭐 그랬던 시간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놀이터에서 수다 떨고 뭐 어디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고 약간 그런 시간이 그땐 참 뭔가 재미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팬들과의 추억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 많죠. 너무 많은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커피와 그 에이드를 나눠드렸던 커피빈 이벤트 때 너무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을 직접 보고 대화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저는 되게 뜻깊고 재밌었고 기억에 많이 남는 추억인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사람이요? 아, 좋아하는 사람이요? 저는 역시 아무래도 아이디를 가장 좋아합니다. 이뤄낸 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건?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음악에 잘 녹여서 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점? 그건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마음에 드는 제 삶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저는 고독을 좋아합니다. 고독.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있을 거예요. 약간 이 뭐랄까 워낙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그 순간에 조금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좀 곡도 잘 써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 외로운 감정을 좋아해요. 이건 진실이에요.
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코스모스라는 노래에 떨어지지 마라 나의 꽃잎아라는 구절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어쨌든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저만 아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이 가장 좋습니다. 이번 코스모스, 2집 코스모스 앨범은 1집과는 최대한 다른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좀 더 이 저항과 사랑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,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뭔가 공감을 살 수 있다면 저는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This has been B.I. Maramin Salamat at Mahal Ko Kayo. Thank you.